네, 잠깐 광고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올해 2023년 교육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회차 남았고요. 10월 22일, 11월 11일 이렇게 두 날짜 남아있는데 교육비가 30만원이지만은 30만원치 나무를 가져갈 수가 있고 교육도 받으면서 나중에 기부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석삼조의 교육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신품종도 새로 공개를 하고요. 초보자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식물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가 앞으로 조경 트렌드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슨 나무가 앞으로 좋은지에 대한 모든 궁금한 이야기들을 다 풀어내길 거예요. 그 주제의 이름이 뭐죠? 나무아빠의 궁금한 나무재테크 시간이고요. 네. 신청하실 분들은 내가 처음 식물을 이제 막 접하는 사람들, 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 난 전문가야, 아니 뭐 다 오셔도 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을 만능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클릭해주세요. 궁금하신 분들. 네, 안녕하십니까. 제비간세타의 나무아빠 김정모입니다. 나무의 전설입니다. 대피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주도에 와 있는데요. 제주도에 왜 왔는지 아세요? 폭발함 쐬러 온 거는 아니겠죠? 네. 네, 저희가 또 이 제주도에 아주 유명한 곳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유명한 곳? 저보다 더 유명한 곳이 있나요? 아마 없을까 싶은데. 저는 제주도 사람이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고.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실래요? 예,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은. 네네. 세계 최대. 그래, 세계 최초의 스타벅스 정원형 가든이 여기서 탄생을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네, 며칠 전에 저희가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이 스타벅스 정원이 거의 한 4만 5천평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제가 아까 전에 한번 살짝 돌아보니까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아, 저 한참 좋은데 한참 몰렸어요. 우리 집 농장보다는 조금 작은데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저희 농장을 일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최고의 정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초대 손님을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게스트가 특별한 게스트가 있다고 하던데. 네. 좀 친분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아, 제가 저 아는 형님이 계신데. 아, 아는 형님이요? 네, 아는 형님이 계신데 저희가 이번에 천만 영화죠. 범죄도시. 범죄도시 3에 네. 천만 배우를 한번 모셔보려고 합니다. 아, 천만 배우. 저보다 조금 더 유명하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나무 업계는 제가 더 유명한 것 같은데. 네. 유명한 친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재 님 모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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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범죄도시 3에서 마속도 오른팔 김만재 역할을 맡았던 배우 김민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뭐 공식석상에서는 존댓말을 쓰는데 우리 편하게 가자고요. 아, 그럴까요? 제 스타일이 원래 그렇죠. 네, 네, 그러시죠. 민재야. 네, 형님. 제주 왔는데 어제 밥 잘 먹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왔는데 민재가 맛있는 밥을 사줬더라고요. 네, 네. 제가 민재밖에 없더라. 아, 아닙니다. 제가 더 훨씬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어색해지신 것 같은데. 아, 네, 아니요. 근데 민재가 어제 저녁도 네. 많이 사주고 맥주도 한 잔 했는데 매우 기쁜 합의였습니다. 아, 제주도에 온 지 얼마나 됐지? 이제 한 8년 차 접었어요. 아, 8년 차? 완전 제주도 사람이네? 네네. 완전은 아니지만. 아, 그래. 우리 민재도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어. 야, 알고 있어? 네. 우리 신부장하고 우리 뭐 농사 짓는다고 뭐 주고받고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아직 현찮아.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민재의 별명은 뭐냐면 초보농사꾼. 초보농사꾼. 네. 한번 인사. 인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우 제주도에서는 지금 이제 막 시작한 초보농사꾼 김민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중에 뭐 이제 뭐 좋은 일을 하신다고 제가 또 뭐 크라 예술학교 이렇게 또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것도 한번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지역 주민들, 도민들하고 아이들, 가족 단위로 우리가 건강하게 서로 교류하고 순환할 수 있는 어떤 문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재도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영화도 열심히 찍고 네. 연기도 열심히 하고 농업도 열심히 하고. 맞습니다. 나한테 이제 뒤지게 혼나야 되겠죠. 맞습니다. 제가 보면 가만 안 냅둡니다. 가만 안 냅두고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네. 저는 똑같은 교육을 반복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아, 좋습니다. 확실하게 만들어질 네. 때까지 네. 우리 김민재 배우 영화를 작품처럼 만들겠지만 농업도 작품처럼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쪽 송당 이곳에 대표님 한번 모셔서
간단하게 소개를 듣고 한번 해볼까요? 아, 근데 대표님 제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아세요? 제가 잔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잘못된 거 잘된 점을 확실하게 알려드려갖고 우리나라 최고가는 이 스타벅스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표님한테 잔소리 해야 됩니다. 해도 되겠죠? 맞습니다. 대표님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타벅스 정원의 대표 고영민입니다. 네, 저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어요. 네, 저 알고 계신데 저는요 잘 될 수 있도록 네. 항상 그 나쁜 말로 지랄한다고 하죠. 아, 예. 맨날 뭐라고 합니다. 그거 네. 참고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대표님 이쪽에 또 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많이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 스타벅스 정원은 그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 지금 매장을 갖고 있고 그 외에 흑돼지 정육식당, 네. 그리고 관광 특산품 판매하는 특산품 매장, 그리고 가까운 데 보시면 지브리, 지브리 혹시 아십니까? 아, 지브리요? 지브리요? 토토로! 이웃집 토토로. 네, 토토로. 토토로, 하울의 움직이는 섬, 생가치로. 솔직히 지브리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네. 그러면은 지브리 이게 굿즈샵, 과 더불어서 카페까지도 여기 입점이 된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지브리 카페와 지브리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거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누구든지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만 잘합니다. 말만 잘해요. 여기 대표님은 뭘 잘하시죠? 행동을 잘 하시면 됩니다. 예, 행동을 잘 하려면 저희가 요번에 이벤트를 할 거예요. 예, 예. 행동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오픈일이 언제죠? 9월 21일입니다. 아, 9월 21일. 네. 오픈인 날, 첫날부터요. 선착수로 100명께 선물을 하나씩 드리는데요. 요 대표님 지나가다가 이렇게 잡으시면 10개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10개 드릴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요거 이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거짓말 하시면 안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민트 친구 네. 제주도 사니까 와서 오자마자 10개 잡고 손님들 못 가지고 갈게 뭐 어떡하죠? 드려요. 그러면 20개를 드려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선물을 쏠 때는 쏴야 됩니다. 예, 쏘겠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이기영 해피팀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다 얘기가 끝난 부분입니다. 이건 네.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9월 21일 오픈 시점부터 딱 일주일간 선착순 100명 매일인가요? 예, 매일입니다. 매일 100분께 예, 제주도 특산물을 선물로 빵빵 쏩니다. 네. 맞습니까? 대신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샵, 해시태그에서 동쪽 송당, 동화마을, 스타벅스 제주 딱 이렇게 해시태그를 하셔서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께는 바로 이 선물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겠죠? 아, 그럼요. 요거는 도루멍 황금 돼지빵. 도루멍 황금 돼지빵이 틀리네요? 뭐가 틀린 거죠? 내용물 좀 다. 아, 내용물. 네, 우유코끼도 있고요. 육포도 있고. 사실 155채가 여기에 입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샘플이 이것밖에 없어서 지금 이것밖에 못 보여드리지만은 더 많은 선물들을 이번 이벤트로 한번 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저 대표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거 저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도 좀 받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저희 상품들을 저희도 좀 받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요. 네. 저희가 상품을 받아가는데 그냥 받아가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재미없죠. 그러니까 한 가지 게임을 한가 할까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동쪽송당 동화마을 스타벅스 정원은 네. 뭐가 유명하겠어요? 아, 포토존이죠. 포토존. 당연히 포토존입니다. 이 전국에서도 내놓으라 할 그런 포토존이 탄생할 예정인데 네네. 저희 둘이 이렇게 둘이 편을 나눠가지고 베스트 샷을 찍어온 인원에게 네. 이 선물을 대량으로 증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죠.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네네. 한번 시작하기 전에 네. 원래 응원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하나의 묘미라 생각하는데 저는 응원전이라기보다는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둘 이렇게 펴먹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조건 이깁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저는 조경을 담당하고 있고 또 여러 군데로 많이 가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고 이거는 이길 수가 없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 왜냐면 저희 천만 배우 김민재 배우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카메라 앞에서는 누가 왕이다? 또 김민재 배우님 왕이지 않겠습니까? 아,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누가 왕이다? 저희가 왕이죠. 식물에서 누가 왕이다? 저희가 왕이죠. 네. 제가 보니까 저번에 우리 수분 교육을 했었는데 민재한테 사진 찍어달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한테 찍어달라는 사람 더 많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진짜입니까?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이겼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저쪽 편도 이제 네. 그거죠. 보통이 아닙니다. 젊은 피죠. 네. 젊은 피고요. 저희
저는 늙었다는 거. 상대적으로 약간 OB 대 YB가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오랜만에 YB 해보시는 건가요? 아, 오랜만이죠. 근데 어제 보니까 작전을 짜더라고요. 우리 작전을 안 짰잖아요. 저희는 흘러가는 대로 하는 거.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하는 거. 네. JB 연합이니까 저희는 JB로 하겠습니다. 어, JB. 네. 저희는 우리 이제 좀 섞어서. 예. 네. 나무의 전설과 초봉사건의 나무의 농사꾼. 아, 나무의 농사꾼. 나무 농사꾼. 나무의 농사꾼. 이름이 별로네, 우리. 그쵸. 재미가 나죠. 네. 일단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번 구호 외치고 저희 떠나볼까요? 개비! 화이팅! 갑시다! 나무 농사꾼! 화이팅! 저희가 이제 한 바퀴 싹 돌고 왔는데 그새 지치신 것 같은데요? 아유, 절대 안 지쳤습니다. 아,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약간 지쳤습니다.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 바퀴 걸으니까 바로 운동이 돼버립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각자 좀 찍어 오셨는데 네. 좀 잘 찍으셨나요? 잘 찍었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 저희가 더 잘 찍었을까 봐. 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서로의 베스트샷 세 개를 한번 같이 화면에서 띄우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성공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죠. 스타벅스가 이제 메인으로 딱 나와 있는데 돌에 스타벅스 문양을 딱 새겨놨더라고요. 그래서 리저브 카페까지 딱 해가지고 구도가 완벽한 샷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약간 저희 아버지 세대 때 약간 80년대 때 그 약간 느낌이 나네요. 옛상성이.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스타벅스는 약간 감추면서 오히려 스타벅스에 더 감추면서 궁금하게 만들고 저희는 이 지금 스타벅스 정원 카페에 이 광활한 인물과 함께 담았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결정해야 되나요? 벌써 결정이 나신 것처럼 결정했습니다. 아, 저희 두 장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되게 신경 많이 쓰셨는데 앞에 초점을 맞추고 뒤에 흐리셨더라고요. 아, 네네. 목줄이 꽉 차 있는데 역시 너무나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너무 잘 찍으셔서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저희가 뭐 조금 올드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약간 이 폭포와 목숨을 여전히 약간 실패하셨는데 약간 아니, 저희 아버지 방구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카메라 앞에는 약간 잘못이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오로지 딱 한 눈만 팹니다. 딱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아, 이게 두 장을 이렇게 서로 인정한데요. 네. 네, 그래서 결정은 이제 대표님께서 한번 지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벌써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과연 누굽니까? 김민재 배우님. 오! 예! 역시 우리도 배우를 해야 맞습니다. 하여튼 뭐 일단 우리가 김민재 배우가 당첨이 됐으니까요. 네. 맛있는 거 얻어 먹으면 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기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뭐 주고 받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후배가 또 되면 기분도 좋고. 맞습니다. 맛있는 것도 얻어 먹고. 맞습니다. 그런 걸 보고. 목목과를 먹고. 아, 일색. 우리 일부러 우리 대표님하고 짠 것 같은 느낌이죠? 약간 저기에서 약간 뒤에서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정정당당. 아니, 전혀 그러고 이하고 짰을 것 같아요. 이하고 짜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는데요. 네. 매우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날씨도 덥지만 9월 21일 나오시면 선선할 때 오시면 매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은 또 장소를 제공해주신 이제 대표님께 또 감사를 드리면서 이 동쪽 송가 정말로 열심히 소개를 해봤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오면은 또 촬영 오고 크라 예술과 함께 교육하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또 충북 옥천으로 가서 JB 가든 센터에 이렇게 찾아뵙고 늘 인사드리고 교육받던 입장에서 또 이렇게 대표님도 오시고 또 JB 가든 이렇게 이경 팀장님 또 신예철 부장님 이렇게 와주시고 또 이렇게 고영민 대표님도 이렇게 실제로 뵙게 되고 교류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유튜브 채널 이렇게 했을 때 또 기대가 되고 궁금하고 또 만남이 기대됩니다. 다음에 꼭 또 에너지 넘치게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최초 그리고 최고 큰 스타벅스 정원 9월 21일에 만나요!